CTS 부산 방송이 개국 20주년을 맞아 말씀 기도 찬양 부산성회를 개최했는데요. 참석자들은 12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를 통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박주은 기자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은사를 구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CTS 부산 방송이 개국 20주년을 맞아 12시간 연속 말씀 기도 찬양 부산성회를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개최했습니다. 관계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성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만 진행된 12시간이 넘는 기도 대장정이었습니다. 12시간 성회의 첫 시간에는 포도원 교회 김문은 목사가 지역 교계와의 관계를 주제로 설교하며 지역을 살리기 위한 한 사람의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한 사람이 깃발을 들고 물꼬를 키우고 역사를, 족보를, 보물지도를, 내비게이션을 만들어가는 게 교회 역사, 선교 역사이기 때문에 저는 부산 교계가 그렇게 하나가 되고 이런 관계가 복원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역사가 회복되고 이게 부흥이잖아요. 이어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임도균 교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권호 교수, 디아스포라 미션 조경호 목사가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 등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김운성 목사는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이든지 성도들이든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 전도도 선교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해야 되는 거지 사랑이 없이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겠죠. 또한 각 주제별 기도회를 진행하며 말씀을 통한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복을 간구했습니다. 이어 느헤미야 미니스트리가 간증이 있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집회에 함께하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회하는 곳은 요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 문제도 좀 돌파하고 또 개인적인 또 제 인생의 고난의 문제도 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완주해서 은혜 받고 또 이 부산을 위해서 부산의 또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오직 말씀으로 무장된 목회자와 성도의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박주은입니다.